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선 사선 의원을 지내시고 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내시고 지금은 하버드대학의 케네디 스쿨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공부를 해오시는데 지난 6월 17일에 뉴욕 뉴저지 지역 한인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100년 미래 100년 고래 싸움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원래 간담회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초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계속 이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러니까 1970년 미국의 유류파동 5.1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어쨌든 미국이 그 존 F. 케네디라는 대통령 일찍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그때 소련과의 전쟁이 핵전쟁이 발발할 뻔한 것도 잘 막았다라고 그렇게 후대에서 평가가 되는데 그 뒤로 베트남 전쟁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지금 우리가 5.1 시대까지 왔습니다. 네. 네. 그 존 F. 케네디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 네. 그 존 F. 케네디가 핵전쟁을 소련과 막았다는 잘한 결정 네. 그거 이외에도 이제 존 F. 케네디가 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주시대를 열었다는 우주시대.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우주에 대한 꿈, 아메리칸 드림에 이어서 우주에 대한 꿈을 미국인들의 가슴에 심어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미국의 그 닐 암스트롱의 달 착륙, 네. 이것이 정말 전 세계인들의 심장을 두들긴 사건이었고요. 네. 그런 어떤 이제 그 미국의 역사를 거쳐서 1970년대에 닉슨 대통령 시절이 옵니다. 그런데 네. 이 닉슨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것이 가려져 있는데 네. 사실은 이 닉슨 대통령이 했던 일도 저는 재평가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1970년대가 되면서 미국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베트남전 참전으로 힘들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 근본이제의 어떤 그 역효과 네. 모순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네.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데 트리핀 딜레마. 네, 제가 네. 그날 강의 때는 이것이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생략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로버트 트리핀이라는 그 학자가 네. 1959년도에 미국 의회에 가서 증언을 합니다. 네. 이 근본이제를 계속 가면 이 모순이 발생해서 이것이 미국을 결국은 힘들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된다. 라고 1959년에 미국 의회에 가서 증언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전편에서도 조금 제가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만은 금을 어느 나라가 가져오면 무조건 그걸 1온스에 35달러에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달러 부족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네. 달러 부족 현상이 생기면 전 세계의 무역이 힘들어집니다. 미국의 무역이 흑자가 나기 시작하면 네. 전 세계의 무역이 힘들어지고요. 아하. 미국의 무역이 적자가 나야 네. 다른 나라들이 해피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마라는 딜레마가 표현이... 펼쳐지고 그래서 미국이 그때부터 이제 무역 적자를 용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역 적자가 네. 지금까지도 이제 그 국채 네.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근데 이때부터 이미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1970년이 들어와서 닉슨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네. 닉슨이 커다란 업적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 근본이제를 철폐해 버립니다. 어떻게 이걸 근본이제를 폐지까지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닉슨 대통령 그러면 그때 그 고정 환율이었던 것이 이제 변동 환율로 바뀌게 되는 어떤 계기가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인간이 과거에는 뭐 조개 또 소금 뭐 이런 것들을 쭉 거쳐서 금으로 네. 태환을 했었는데 이 근본이제를 철폐함으로써 배가 항구에 정착해 있던 그 닷줄을 끊어버린 거와 똑같은. 아하.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이때 닉슨의 근본이제 철폐와 관련해서 경제학계에서는 근본이제가 철폐되면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의 기축통화는 이제 힘을 잃을 것이다. 네. 라는 측이 있었고요. 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주장한 측이 있었는데 네. 이 두 학설을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미국 달러화는 계속 갈 수 있다. 네. 라는 쪽이 맞죠. 네. 그런데 이 맞게 된 어떤 그 배경을
보면은 네. 그동안에는 이제 근본위제였는데 네. 이때 이제 미국이 중동 국가하고 페트로달러를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오일 거래를 달러로만 하는 그것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의 이제 오일 경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 저는 그 힘이 이것을 받쳐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페트로 달러. 네. 1973년부터 1979년 이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973년도 네. 그때에 이 페트로 달러 체제가 도입이 되고요. 네. 이것이 도입이 된 이래 지금까지 모든 오일은 달러로만 결제가 됐고요. 네. 작년에 이것이 깨졌습니다. 그것도 중국에 의해서. 이런 네. 엄청난 시대적 변화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별 의식을 못하고 중국과 미국과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무역 전쟁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전체 네. 그냥 뭉뚱그려서 말을 해오고 있는데 어쨌든 오일 시대에 그 페트로 달러를 체제. 구축을 네. 했다라는 것.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은요. 네. 그 페트로달러 체제를 체결을 함으로써 네. 달러의 어떤 기축통화의 역할은 지속될 수 있었고요. 네. 닉슨 대통령이 그 당시에 또 중요한 일을 하나 하는데 네. 키신저 국무장관하고 같이 중국을 방문해서 네. 중소평하고 만나게 되죠. 네. 네. 그 후대가 평가할 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을 지나고 나서 이 러시아가 중국과 급격하게 가까워지면서 미국이 그때 당시에 닉슨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리비즈. 그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네, 중공 당시에 중공을 방문하여서 어떤 외교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소련과 중공이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닉슨이 이렇게 지혜롭게 그 정책을 했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공 공산 국가를 네? 방문하면서 네. 이제 그 미소 냉전으로 얼어붙은 냉전 시기에 크랙을 만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작년까지 계속 이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달러로 기름을 사던 그것이 작년부터는 중국의 위안화도 결제가 가능한 그런 네.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슐츠 국무장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죽었다. 이게 1970년대 중반에 1971년에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네네.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산타클로스는 죽었다. 그 이야기는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이 그 많은 국가를 원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약 1억 명의 굶어 죽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했다라고 아하. 미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1억 명. 네. 네. 이것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설리반 보좌관이 4월 27일 날 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한 연설문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네. 이제 더 이상 미국이 못하게 됐다. 으흠.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죠. 네. 네. 1985년에 플라자 협정까지 이 시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페트로 달러 구축해서 1979년까지 가서 1985년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때가 그 경제공황 이후로 너무 힘들었던 시기죠. 그때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로널드 레이건은 네. 이제 그 힘들었던 시기에 끝자락에서 당선된 네. 사람이고요. 네. 카터 대통령 때가 힘들었죠.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데 네. 사실은 그 카터 대통령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미국이 힘들었냐면요. 네. 물가가 19%까지 치솟고 네. 이자율도 거의 뭐 13%, 15%, 16%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아마 이민 오셨던 분들은 네. 그 당시에 집을 사셨으면 굉장히 높은 이자로 몰개지로 해서 집을 사셨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6월 17일에 동포 간담회에서 강의하셨을 때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오셔서 집 사신 분 여기 계십니까? 네, 했더니 네. 어느 분이 손 드셨죠? 네, 손 들었습니다. 와. 네, 네, 네. 엄청난 이자율. 네. 네, 그렇게 돼서 어쨌든 1985년에 아주 중요한 이 플라자 협정이 그렇습니다. 체결되는데 네. 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일본하고 중국을 불러서 네. 엔화와 마르크화를 거의 인위적으로 그 가치를 올리는 네.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때 그러니까 플라자 협정에 일본과 독일, 일본과 네. 독일, 네. 독일이 와서 네. 그런 결정을 해서 엔화와 마르크화가 갑자기 가치가 높아져가지고 이제 고엔화, 고마르크화 시대가 되고요. 네. 일본이 수출하던 반도체, 네.
여기에 규제를 가합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해요. 네. 이때가 언제냐면 일본이 록펠러도 사들일 것이다. 록펠러도 사들일 것이다. 맨하탄도 사들일 것이다. 네. 라고 했던 그 시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일본 가만 놔둬서 안 되겠어. 네. 실제로 일본이 G2까지 갔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에 철폐를 가하죠. 으흠. 이 당시에 일본 수상이 그 이 프라자 협정을 위해서 미국에 오면서 네. 일본 기자들한테 거짓말하고 떠났습니다. 오. 나 공항에 근처에 있는 골프장에 골프 치러 가. 아하. 이렇게 해서 기자들이 아무도 안 쫓아갔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국으로 온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은 그로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네. 30년.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그리고 한국은 이 틈새를 이용해서 기회를 본 거죠. 기회를 봐서 반도체 생산을 삼성이 시작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네. 네. 아,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삼성이라든가 우리 한국에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네. 네. 메모리 반도체를 시작하자라고 틈새 시장을 본 그 지점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사선 의원을 지내셨고, 대한민국의 중소 벤처 기업부 장관을 지내신 지금 네. 하버드대학의 케네디 스쿨에서 네. 선임연구원으로 계십니다. 박영선 전 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